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의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이자 샘병원 의료원장인 박상은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4개월이 넘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국내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코로나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게 벌써 1월 20일이니까 4개월이 지났죠. 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되면서 수도권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직도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선별 진료소 진료를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의심이 돼서 많이들 와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국민들의 참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협조를 해주시고 네. 또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11,200명 확진자 중에서 267명 사망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그 대구 동산병원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 붕괴가 올 뻔했었는데 네. 120년 된 우리 기독교 선교병원이 병원을 통째로 이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내놓아서 거기에서 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선방한 게 아닌가. 앞으로도 이제 뭐 마무리를 저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상당히 모든 국민들, 의료진들이 참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4개월간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팬데믹 네.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 사태의 팬데믹 상황이 갖는 의미와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정말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전 세계를 뒤덮는 전염병인데 이게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동양 쪽,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을 먼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이제 서구 쪽으로 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유럽하고 미국을 다 휩쓸고 있는데 벌써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어섰고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1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35만 명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정말 팬데믹인데 네. 이것이 이제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넘어가서 네. 남미하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남미나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방비 상태에 이 지역에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많이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네.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 네. 기독 전문 의사로서 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소중한 어떤 그 어떤 의미라 그럴까? 네네. 우리를 침범하는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를 파멸시키고 우리 주위를 다 파멸시키는데 여기에 맞서서 저는 그 사랑의 바이러스, 이 사랑의 힘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이 의료진들이나 일선의 공무원들 보면서 야, 정말 사랑의 바이러스가 마침내 이기겠구나. 예. 저는 어떤 영적인 그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그 도전을 받는데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신앙도 기본이 중요하고 손 씻기 같은 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퇴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대형 교회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빛이 다 예, 조명기구상에 다 모여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나. 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제는 각 일터와 참 가정에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저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이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네. 이곳까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통계가
뭐 11만 2천 명의 뭐 사망자가 3,400명 정도인데요. 다른 대륙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검사 자체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나와 있는 통계의 10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0만 이상의 그런 확진자와 또 수만 명의 어떤 사망자가 실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이제 기존의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들하고 이게 섞이면서 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의료진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되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격리가 돼버리면은 그나마 의료가 붕괴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의료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앞으로의 이 코로나의 관건은 얼마나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이 섬기시는 재단에서 이 아프리카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원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숫자가 많지 않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하고 방호복하고 예. 또 글로브 같은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소독액 같은 것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보호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대요. 그래서 낮에는 환자를 보고 밤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만들고 보호복을 만들어서 수제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근데 네. 인증을 받은 마스크도 아니고 보호복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호복을 이제 걸치고 또는 그것도 없이 환자들을 접해서 그 저희 한국 의사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그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사망자가 생겼는데 거기 접촉된 간호사 의사들이 이제 병에 감염이 돼서 입원하고 또 25명이 격리가 되어서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프리카의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개인 보호구를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나라에 이런 개인 보호구 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착을 했고요. 또 네. 일부는 지금 워낙 비행기나 이 운송편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운 시기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아프리카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으로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120, 30년 전에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그 서양 의료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하신 일들이 이 전염병을 치료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은 실제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비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마침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방역의 어떤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과 일본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참에 이 보건의료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모이는 교회를 이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당을 텅 비게 만들면서 대신에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들을 이렇게 흩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미가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에 오히려 더 흩어지는 성도들이 전 세계를 섬겨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뭐 K-팝이나 K-드라마로 우리가 한류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K-바이오, K-메디칼, 또 K-방역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K-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재단도 한국교회와 함께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한국교회가 또 비난받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나라의 서양의료, 현대의학을 전수해 준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 네. 또 그 선교사님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또 병원과 학교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이 공동체 의식을 불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잘 막아내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이 한국의 어떤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교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보기 시간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이자 샘병원 의료원장인 박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